글쎄요, 이제 뭐 호흡이라는 게 관객분들과 어떤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뭐 평해 주시는 건데, 나름 뭐 부끄럽지 않게 그 노력한 만큼 화면에 담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게 호흡이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게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어떻게 뭐 좋았냐 나쁘냐 이거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, 사실 현장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느냐도 좋다 나빴다라는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현장 안에서 우리끼리 즐기는 어떤 현장, 우리끼리 즐기는 영화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 했던 모습들이 화면에 담기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. 최종재 감독님, 그때와 또 달라진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. 23년 전으로 거슬렀을 때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함께하니까 이런 것들이 깊어졌다, 달라졌다. 그때는 시나리오의 여백이 조금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김성수 감독님이 각자의 뭐 애드립이나 각자의 스타일로 더 채워라 이런 주문이 있으셨고, 또 그래서 우성 씨가 특히 더 많은 아이디어와 또 많은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, 그래서 그때는 좀 더 그런 여유가 좀 있었고, 또 현장에서 또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는 그런 맛이 좀 있었는데, 이번 촬영장은 뭐 워낙에 타이트하고 찍어야 될 분량도 많고 또 굉장히 또 그 이 첩보 스릴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정확하게 또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면도 있고 해서,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, 아니 그 어떤 그런 애드립성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다른 데에서 또 다른 부분 그 라인들을 다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면들이 있어서, 그런 데에서는 조금 이번 촬영에서는 그런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를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조금 적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, 그래도 또 이 주어진 역할 안에서 텐션감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우성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일부러 오히려 더 말수를 줄이면서 그 감정을 유지하시려고 했었던 그 노력이 저도 사실 느껴졌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태양은 없다하고 완전히 반대에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와 그런 분위기가 이번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매력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